자, 딱새우회가 왔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2팩 해서 200g, 200g에서 25,000원 배송비까지 해서 28,500원입니다. 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우.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셔볼 술은 21년 된 캡틴큐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 00119라는 숫자가 써있죠? 2000년 11월 19일 날 제조를 한 겁니다. 네. 횟수는 22년이 됐고, 만 21년입니다. 지금 요건 딴게 아니라, 지금 요거 자연 증발을 좀 했어요. 네, 오래되면서. 기억이 사라진 다음 캡틴큐 오늘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딱새우회 그리고 캡틴큐. 요 캡틴큐는 참피디 형님 스튜디오 놀러 갔었을 때 형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자,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잡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병입니다, 새병. 예. 네. 이게 세월의 흔적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알코올 향은 조금 날아간 것 같아요. 야, 요거. 근데 오늘 아쉽게 위스키 잔, 그 스트릿 잔이 없어갖고. 자, 사사. 뒤에 온다, 뒤에. 어우, 야. 오, 야. 오. 어우. 아니, 처음엔 되게 부드러운데, 점점 갈수록, 점점 갈수록 좀 강해요. 야, 이거 회는 안 나오냐? 오우. 야, 근데 이거 딱새우회랑 먹는데 생각보다 궁합이 나쁘지 않네요? 오. 야. 잘, 나무 향은 안 납니다. 위스키 특유의 오크 통해서 나는 그 향은 지금 따로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당시에 이제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20대 초반까지도 좀 있었죠. 근데 단종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유사향주라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즐겨 먹는 그런 어떤 뭐 유사향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특징이 숙취가 없답니다. 우리 박찬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숙취가 없다는 구슬. 48시간 뒤에 깨어나니까 숙취가 없다. 아우. 자, 한잔또 해봅시다. 쏴쏴. 첫 맛은 되게 좋아요. 어우. 딱새우 진짜 맛있다. 어우. 오우. 와사비만 살짝 찍어갖고. 살짝 안 나올 때는 꼬리 부분 쪽 살짝. 살짝 안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우. 세잔 정도는 딱 해야, 예. 지금 먹었다 할수 있으니까, 자, 쏴서.
마실수록 왜 쓴맛이 계속 더 많이 나지? 이게 처음엔 좀 은은했다가 점점 뭐랄까요? 내가 지금 좀 물에 희석한 아세톤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세톤을 살짝 물에 희석한 거를 이 목구멍으로 삼키는 느낌. 예. 아,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딱새우가 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지금 라이브에서 이 캡틴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좋은 안주를 왜 이렇게 뭐 이런 술과 먹냐. 아, 근데 이건 21년이나 딱 숙성이 잘 된 너도 귀한 술이고 선물 받은 애. 귀한 술이다 보니까, 아우, 한 잔 더 해봅시다. 아, 사사. 나 하나씩 안 나오는 게 있네. 아, 근데 여기 손질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냥 바로, 포장 뜯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좀 편하긴 하네요. 아. 아니, 참, 이럴 거면 젓가락을 왜 갖고 왔어? 손으로 먹을 거면, 아, 이렇게 하려고? 무슨 먹으려고? 아, 달달하고 부드러운 게 맛있다. 아, 한 번씩 안 나오는 친구들은 맨 끝에 꼬리를 다 끊어가지고 쪽 빨면 됩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야, 지금 몇 잔 먹었는데, 옛날 우리 삼촌들께서 진짜 머리 깨져라고 드셨던 술 한번 먹읍시다. 잠시만요. 예. 양맥, 캡틴큐 양맥. 캡틴큐 양맥. 아, 참. 자, 요거는 객기 부리면서 많이 먹을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요거는 요 딱 한 잔만 하고 좀 차분하게 이제 좀 쉬다가 먹어야지. 싸자. 아. 아. 그래도 양맥을 한번 따, 말아봅시다. 우리도 제 방송에 또 생각보다 우리 또 삼촌뻘 되시는 분들, 60대 되시는, 60대, 50, 60대 정도 되시는 막내 삼촌부터 해가지고 약간 삼촌뻘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방송을 시청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분, 우리 또 형님들한테는 또 추억의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캡틴 큐의 맥주를 말아먹는 이 폭탄주. 아. 미리 또 딱새우를 한 두 점 정도 세팅을 하고. 자. 사사. 아우. 자꾸 쪽 빠니까 잘 빨리네, 요게. 야. 맛있습니다.
아, 감초맛 쿠키님께서 안주 많이 드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딱새우 회 맛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리. 아, 알겠습니다. 딱새우 맛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리나인 버스님. 이 맛은 와이프가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있으면서 네 자유시간을 마음대로 가져라라고 하면서 2박 3일 처갓집에 올라간 맛입니다. 거기에 캡틴큐를 딱 한 잔 곁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건 분명 2박 3일 처갓집으로 간다고 했던 와이프가 1박 2일 만에 돌아온다는 그 느낌입니다. 네. 아. 그래서 요거 지금 혹시 방송 보고 있는 우리 또 우리 각시님 농담한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예, 요걸 혹시 갔다가 나 방송 끝나고 쳐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그렇게도 내가 집에서 나가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아, 절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마누라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네.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전 우리 마누라가 우리 와이프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야, 퍽이 날라왔다. 아이 고타. 자, 테라. 사사. 아. 어우. 아. 이 술을 오늘 하사해 주신 애주가 참피디 형님 오셨네요. 좋은 거 드시네. 예. 아, 참피디 형. 진짜 고마워요. 예,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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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맛있어. 쓰다고 써. 맛있어. 써서 못 먹겠어. 아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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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아, 장식 하나 정도 왜 먹었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싶은 기억이 있냐? 지금 수트업 형님, 우리도 매니저 형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아,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느냐? 이 술을 왜 먹느냐? 에. 야, 잊고 싶은 기억은 없지만 오늘 아무튼 에. 그냥 딴 술이니까 예, 저 술을 이기려고 뭐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래도 지진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게 저는 좀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진짜 35도가 맞나? 예. 야, 이거 35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김황중님께서 앞쪽이 지워져가지고 원래 85도다. 아, 35가 아니라 21년 세월이 지나면서 잉크가 지워졌다. 그래서 원래 이게 85도다. 아예 설득력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슬구TV님께서 목이 타들어간 느낌인가요? 아니요. 요걸 마셨을 때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목이 아니라 지금 정신이 약간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 알콜라이팅이 점점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35도고 먹을 때는 그래도 독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점점 쓴맛이 돌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좀 죽어가는 느낌이 나요. 사사. 야, 이건 21년이나 숙성이 됐고 지금 여러 잔을 먹었는데 왜 아직까지 되게
쓴맛이 왜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오냐. 어우. 야, 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야? 무슨 이렇게 맛있구나. 아, 여러분들 안주를 훨씬 맛있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캡틴 큐는 안주를 훨씬 훌륭하게 합니다. 술을 마시고 어떤 안주를 먹어도 진짜 아, 이게 안주가 훌륭해집니다. 야. 아, 우리 행복한 가요님께서 초장에도 제발 한번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딱새우를 초장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예. 딱새우 두 개를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자. 아우, 좋다. 사사. 자,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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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늘 한 병 내가 지금 다 비우겠는데 거의. 어. 사사. 여러분들 제가요 이 독한 캡틴 큐를 오늘 정벌했습니다. 네. 좋아서. 아. 아우. 자,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